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김희철 모모 드디어 열애설 인정. 지난 2일이었죠.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트와이스 모모가 두 번째 열애설 끝에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열애설에 한 차례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13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은 선후배로 만나오다가 최근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둘이 너무 잘 어울림, 깨 볶으면서 데이트할 듯, 장가 가야지 희철군, 13살 나이 차이 별로 안 느껴 보여요. 모모의 느낌이 의천도룡기 여배우 느낌 난다. 죄송해하지 말아요. 여친 모모가 위축되잖아요. 당당히 멋진 연애하세요. 우주 대스타에게 나이 따위, 국적 차이 무슨 상관? 행쇼. 트와이스 모모 희철님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화이팅.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커플 진짜 싫어하는데 여기는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13살 나이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에요? 김희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아이디 문희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김희철씨가 진짜 보고 싶어 했던 건 의천도룡기가 아니라 모모였네요.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